워싱턴포스트는 11일 이스라엘군이 지난 10월 레바논 남부 데이라 마을에 미군 제공 백린탄을 발사해 최소 9명이 부상을 입고 가옥 4채가 불탔다고 보도했습니다. 백린탄은 치명적인 화상과 호흡기 손상을 줄 수 있는 탓에 국제법상 민간인 거주지역을 향한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 감시탑 바로 건너편에 있는 데이라 마을은 헤즈볼라의 공격 거점으로 활용됐는데요.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을 몰아내고 향후 마을에서 군사 활동을 하기 위해 백린탄을 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점령을 마무리 짓고 있는 현재 이제 헤즈볼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영 언론은 지난 10일 밤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 지역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공습 대상은 헤즈볼라와 이란 민병대. 이스라엘군은 다마스쿠스 공항을 포함한 세 곳에서 헤즈볼라에 배송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 대원 3명이 사망했는데 시리아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작전을 총괄하는 고위 간부의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레바논 남부는 숙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군 전력 대부분이 가자지구에서 레바논 국경으로 이동했다고 미국 ABC 방송에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육군과 공군 합동 작전으로 헤즈볼라가 오랫동안 국경에 구축해온 군사시설을 끊임없이 표적 공습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소규모 교전을 걸지 못하게 실을 말리겠다는 계획이죠.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 대원 1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헤즈볼라는 연락이 안 된다며 구체적인 인명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면전을 시작하면 수도 베이루트를 가자지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강력 경고한 것처럼 헤즈볼라를 향한 이스라엘군의 전위는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레바논과 정치적으로 갈등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의 안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대신 국경에서 헤즈볼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죠. 이미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숫자만 10만에 달하는데요.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에서 하마스를 압도적으로 제압한 이스라엘군이 이참에 제2전선까지 확장하려는 모양새입니다.